다 함께 청년의 연합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개척교회 후원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헤매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경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향교회로 하여금 세계를 받게 하시고 별들의 운동, 신학교 운동, 세계 선교 운동을 비롯하여 예수 세계화 운동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향 희년의 비전을 허락하시고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희년의 귀한 사명을 쫓아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작정하여 힘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들을 돌보시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대학부가 브라질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거리가 대단히 멀고 그 기간도 보름간으로 매우 깁니다. 잘 준비해서 선교지를 돌아보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모두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경양의 여름철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잘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사역과 맡기신 모든 사역들 능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영육간에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개척교회 후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 멀리 남쪽 끝 오지의 외딴 섬에서 남궁윤 목사님을 통하여 늪도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택한 백성들 많이 모여들게 하시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늪도가 복음화되고 나아가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늪도교회 교육관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관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경향의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여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췌장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완쾌가 되어 귀한 사역 감당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도록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남궁윤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청년의 연합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준비한 모든 순서들과 이 시간 저희들이 올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재신노예 전국주일학교 성경암송대회에서 다윗상을 수상한 유년일부 최예범 어른이 나와서 성경암송이 있은 후 임마누엘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여전도 연합회 성경암송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26여전도에 나와서 성경암송 하신 후에 넙도교회의 소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유년일부 최예범입니다. 내가 사람의 병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면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직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했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한낱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를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음행한 일을 하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드레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정례. 안녕하세요. 넙도교회 남홍준 목사입니다. 늘 잊지 않냐고 우리 넙도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넙도에서 2001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넙도에서 19년째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슬아에는 아들 둘의 아내 네 가족입니다. 네, 우리 넙도교회는 서원태 목사님이 한 25년 전에 개척 헌금을 이렇게 보내줘서 합동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교단으로 이렇게 인수한 교회입니다. 성도는 지금 많을 때는 뭐 20명도 되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17명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고요. 대부분이 이렇게 다 연세가 되셔가지고 80 네, 이렇게 계시고요. 또 젊은 분들은 한 70대, 60대 이렇게 성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사역 목표는 신학교에서 스승 서원태 목사님한테 배운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이렇게 배워서요. 그래서 그 절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제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교회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것도 제 인생에도 가치관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받는 교회 지금까지 계속 받았는데 받는 교회 아니라 이렇게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런 식당 그런 걸 공사 중에 있는데 제 몸이 건강치 않아가지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4월 달에 치장암을 이렇게 판정 받아가지고요. 지금 신촌 세브란스에서 이렇게 항암 치료 1차 받고 검진을 하니까 암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혈액의 암 수치도 많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경영학교의 목사님, 석겸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되도록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완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9절과 2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청년의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순후 넙도교회를 담임하시는 남궁영 목사님 나오셔서 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네 배워 숨쉬는 교회 주님이
여러분을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높도교회를 늘 사랑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보고 싶고 또 직접 뵙고 이렇게 감사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우리 높도교회는 제가 없으면요 아내가 사모가 이렇게 예배인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스승 서건태 목사님에게도 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승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높도에서 하나님 주신 성령 주신 말씀 중심 하나님의 절대 진권 신앙으로 이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제게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칠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그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곳을 사랑하며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데 그랬더니 제가 어느새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존경받는 목사 정말 높도교회 높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존경받는 그런 목사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분에게도 말합니다. 이게 다 스승님의 그 가르침 덕분이어서 이 시간 빌어서 우리 스승 서건태 목사님 앞에 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유일한 위로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것은 제 고민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처장함 내가 정말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처장함에 당첨된 거예요. 3등, 4등에 이렇게 사회에 당첨이 됐는데요. 뭐 의사 뭐 얘기 말 들어도 뭐 거기에 뭐 질리거나 뭐 우울해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얘기 듣고도 이정희 목사가 강주로 오라래 가지고요. 같이 가서 저녁 먹고 찜질방도 가고 뭐 죽는 것은 정말 이렇게 두렵잖아요. 뭐 지장암이라고 이렇게 돼지면 당신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또 이게 악성이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보니까는 5년 생존율이 1.7%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직 주님뿐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아니고는 뭐 다른 분이 나를 위로해 줄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공부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일문 일답을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저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냥 마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암이라고 이렇게 판정이 나고 또 우리 석기현 목사님하고 이렇게 뵙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가 하던 일들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오늘 개척 헌신 예배를 우리 높도교회를 위한 개척 헌신 예배를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이 있는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이 믿음 있는가 확증해보라야지 한번 생각해보라야지 믿음 생활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예? 믿음 생활은 고민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론이나 어떤 사상이 아니고요 믿음은 생활인 거죠. 예? 복음은 삶이에요. 삶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자신의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내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르빈다 1문 1답에 보면 살아서나 죽어나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게 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일이 나의 구원을 위한 협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며 나를 전심으로 기꺼이 그리고 이제부터 곧바로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제가 섬에서 이렇게 성도들과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넙도에서 붙들고 쓰시면서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주셨던 그런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까 이게 고민이에요. 지금도 설교가 이게 두 편인 거예요. 두 편이. 두 편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지금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내 얘기 하다 보면은 또 나 자신이 들어들까 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또 우리 석기현 목사님한테 또 성경에 대해서 잘 배우고 있는데 또 이론적으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 졸리게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강단에 있으면서요 어떻게 할까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지. 우리 창조로 생각해도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값으로 산된 자들이다. 그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낸 자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의 것이라고 나의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살아가면서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을 자기 소유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오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노후를 이렇게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인색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기꺼이 즐겁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속하게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렇게도 재보고 저렇게도 재보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것은 뭐예요? 나는 나의 것이다 이거지. 예?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주님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 그죠? 그런 사람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승 서호태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직도 쟁쟁한데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죠? 주님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넙도에서 저는 체험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넙도가 나의 배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래. 요리 문답에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이 된다. 예? 영혼만 주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주님의 것이다. 예?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몸도 구원하셨다. 이 신앙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요. 우리 이 몸과 영혼, 나의 모든 전부가 주님께 속해 있는 것, 이것이 위로이다. 이 위로라는 말은요, 격려의 격려.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해 주잖아요. 예? 내가 심에 붙일 때 내 심을 강화해 주는 그런 의미가 이 위로라고요.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예? 여러분에게 격려해 주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예? 살아있을 때만 아니라요, 죽었을 때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답은요, 그것이 내가 신실하신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것, 그것이 위로에 대해. 정말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님께 속했다는 것,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위로를 받습니까? 그 주님 때문에 안심합니까? 그 주님 때문에 염려하지 않냐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벌써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주님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전 이 추장암 받으면서요, 이렇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운 거 없어요. 그 내 위로가 되시는,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이번 기회에 얼른 만나러 가야지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나이 그렇다고 해서 뭐 염세주의자 아니에요. 예? 이번 기회에 주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을 얼른 뵙고 싶죠. 오늘도 우리 주일 학생이 고린도전서 13장 암송했잖아요. 예? 주님을 믿음으로 그냥 거울과 거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지금 뵀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 이거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천부를 내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는요 얼마나 위로가 넘치고 기쁜지 몰라요. 예? 병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선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하는데요 기뻐요. 얼굴에 미소가 올라와요. 내 속에서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착하고 준성된 종아 잘 왔다 이거지. 내가 너 얼른 보고 싶었다 이거지. 그런 주님이 하실 그런 말씀을 생각하니까는요, 뭐 이거 다시 또 치료받으면 뭐예요? 또 이 고통 중에 또 가야 되는데 한 번 고통 당하면 됐지 뭐 두 번 고통 당합니까? 안 그래요? 죽는 거 이거 두려울 거 없어요. 죽음이 뭐 무섭습니까? 예? 죽음은 그냥 추국하는 거예요. 떠나왔던 고향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행 갔다가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행 갔다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즐겁습니까? 여행지에서 여행한다고 갈 때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다 풀이 지쳐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집 근처 가보세요. 벌써 기분이 달라진지 다 왔다. 뭐 이제 60년생이에요. 우리나라에는 60이네. 뭐 빠르다 그러지. 뭐 빠르긴요.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의 경주를 빨리 해가지고 조금 더 빨리 도달한 것 뿐이죠.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주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내가 고침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묻는 거죠. 살아인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고침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 높도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에요. 우리 높도에 이렇게 주민들하고 얘기하다가요. 뭐 몸이 이렇게 아주 아플 때 겨울이죠. 아프고 새우잠자고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누룽지 끓여먹고 이렇게 병 원인도 모르는 거죠. 그때는요. 그래서 그냥 살도 막 쭉쭉 빠져가지고 20kg 이렇게 빠지고 홀쭉해졌잖아요. 지금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요. 다이어트 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항암하면서 늘어가지고요. 83kg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아프니까 여러분 이제 건강할 때 이렇게 건강 지키시라고 운동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동네 아저씨 한 분이 나한테 이런 거예요. 목사님, 동네 분들이 다 목사님을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섬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산다는 것을 그분들이 인정한 거죠. 그래서 목사가 지켜보는데 복 받아야 된다는 거지. 목사님이 잘 돼야 된다. 목사님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다 잘 돼야 된다. 세상적으로 복을 받아야 된다. 이지. 그거예요. 그것이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병실에서.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이대로 쓰러지면, 내가 이대로 병상에서 가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실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건강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치료에 아주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의사를 저에게 이렇게 치료라고 보내주신 천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치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뭐 먹는 것도 안 먹고요.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열심히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요. 이 암, 1차 암이 끝난 거예요. 1차 항암이 보통 이렇게 보니까는 1차가 4번 받는 거예요, 4번. 그러니까 1차 항암에가 이제 검사를 받았거든요. CT 검사하고 혈액 이렇게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요. 암이 많이 줄었대요. 혈액의 암 수치가 많이 떨어졌대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 정확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 그런 것 같다, 뭐 좋아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들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냥 표정도 이렇게 변하지 않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많이 줄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치료를 받으면서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성경의 약속도 그렇고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때 기도를 통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주십니다. 아들들 교육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아들들이 광주로 이렇게 이정인 목사님 때문에 유학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왔다 갔다 뭐 주일날 주말에 섬에 왔다 갔다 하니까 걔들 신앙생활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막 이렇게 고민할 때예요. 그런데 제가 2001년도에 섬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요. 뭐 가니까는 교회 비 오면 비가 다 새고요. 또 이렇게 누전이 돼가지고 정전되고요. 그래서 김출성 선교사님 이렇게 오셔서 모셨는데 그 정전이 돼가지고 그 전기를 끌어다가 이렇게 스탠드 등 켜놓고 촛불 켜놓고 예배드리기도 이렇게 할 때예요. 그렇게 어려울 때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 미국 유학시켜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때서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저는 그냥 뭐 생각도 없이 내 형편과 처지도 없이 지금까지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아직 사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교회 형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것도요. 제 목회 활동으로 다 쓰는 거예요. 뭐 국민연금도 없어요. 노후 하나도 준비 안 돼 있어요. 지금 뭐 넙도교에서 나오면은요. 저는 여기 올세 보증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요. 아무것도 없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데요. 우리 교단은 뭐 큰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에 이렇게 봉사팀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보길도에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 교회는요. 보길도는 관광지 그러니까요. 교회들이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그중에 남양주에 있는 대연교회를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우리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받을 수 없으니까 이 교회 한번 받으라 이거지 나한테. 그런데 그 봉사팀에 오신 분 중에 고홍성 집사님인데 지금도 형제같이 지내고요. 이번에도 내가 그냥 몸이 다 20kg나 이렇게 줄었으니까 옷 맞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양복도 맞춰서 이렇게 하나 사 입고 온 거거든요. 추리닝도 보통 추리닝 입고 지금 생활하는데 추리닝도 샀는데 뭐 좀 겨울 걸 사준 거예요. 인터넷에.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집사님한테 추리닝 하나 구해달라고 했더니만요. 이번 주일날 저녁에 저번 주일이요. 그러니까 하나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하는 그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우리 녹두에 영종사진 찍기 위해서 봉사하겠대. 그러면서 자기 그 후배 사진 그 촬영학과 나온 후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오늘 이교에 나가는 친구지. 그 친구가 녹두에서 영종사진 찍고 가가지고요. 녹두에 다녀왔다고. 그런데 거기에 마침 CTF스 방송국에 오주영 작가라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땅끝으로 나갈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섭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러면서 내 연락처를 달려가지고요. 그래서 그분이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섭외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다 시나리오 작가 만들어가지고 PD 선생님을 보냈어요. 그 PD 선생님이 정형훈 그런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땅끝 프로 이렇게 PD였는데 그분이 이거 4인 사색 프로로 이렇게 PD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중국에 있는 하얼빈의 만방국제학교 설립자이신 최하진 선교사님이 이렇게 섭외돼서 거기서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 PD 선생님한테 거기 학교 진짜 좋다 이거지. 그러면서 거기에 선생님으로 이렇게 모셔간 거예요. 스카우트 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가가지고 이제 넙독에 나 취재했던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거를 이제 애들한테도 그거 하면서 얘기해 주고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나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최현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애들을 2004년도에 데려가는 거예요. 특별장학생으로 처음이래요. 특별장학생. 그래가지고 생활비 조금 보내면은요. 나머지 항공료까지 다 장학생이. 그리고 애들이 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뭐 준비도 안 돼 있으니까 뭐 유학은 꿈도 안 꿔봤는데요. 2주 만에 가서 뭐 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요. 그냥 가기 싫어하는 거 억지로 인천공항에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갔다 한 학기 갔다 오더니만 작은 놈이 그러는 거야. 아빠 사랑해. 아빠 선 목사인 걸 존경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여러분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응답하시는 건 아니냐는 것 같아도요,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때서부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못 주시는 거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다 하셔요.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여러분의 위로를 삼으시고요, 정말 그분이 내게 왜 위로자가 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건강, 자식 위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 또 여러분들이 힘들게 어렵게 돈 많아봐야 자식들이 형제 간에 의리가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 많이 보잖아요. 주위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의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의리 줄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죠.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나의 위로를 삼고 살아갈 때 행복하고 즐겁고요,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어찌 그 주님 앞에 충성할 마음이 안 생깁니까? 안 그래요? 정말 주님 앞에 내 목숨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내놓으려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고난 중에도 위로를 주십니다. 이렇게 온치 않지만 주님이 추장함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추장함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찌푸리고 하나님 나 못 받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왜? 돈 잘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게 해주고 여러분이 기도한 거 응답해 주는 거 그것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 말씀 생각하면서요, 기쁨으로요, 감사함으로 치장함을 받았어요. 한 번도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 추장함, 방함하면서 고통을 할까봐 나는 배 아픈 거 잘 못 참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 이거 배 아프고 그런 거 정말 못 참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고통 때문에 주님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욥처럼 예? 주님 앞에 예? 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추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얼마나 넘치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 넙도교회 성도님들이 뭐 목사가 그냥 기도하자, 예, 기도하라고 나오라고 해도요, 콧방귀도 안 깨진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7시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 먹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좋다는 건 다 가져오는 거예요. 장어에 장어탕에 뭐
전복에 뭐 보고탕 뭐 해가지고 암에 좋다는 거는 다 가져오는 거예요. 고단백. 여러분 많이 넘쳐나요. 혹시 여러분 여행할 때 없으면 우리 넙도 오세요. 내가 나눠드릴게요. 그리고요 우리 또 마을 주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게 위로를 받습니다. 이분들이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주민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줄. 정말 그냥 과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냥 주민들이 할머니들 뭐 주민들이 찾아오셔가지고요 목사님 왔다 갔다 하는데 여비 쓰라 이거죠. 그냥 줄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좋다는 것도 우리 집사님들한테 보내가지고 집사님 통해서 가져오게 하고. 그냥 어떤 분은 할머니들은요 예? 목사님이 살 수만 있다면 대신 예? 죽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목사입니까? 성도는 몇 안 되고 다 연세 드시고 그랬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의뢰 속에서요 과분한 그 사랑과 성김을 받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그런 분들 통해서도 우려를 받는 거예요. 약할 때가 강함이라는 것을 이해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석기현 목사님 만나고 예, 목사님 만나가 첫 번째가 내가 하던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알았다고요. 그리고 그 섬에 내려가가지고 부활주일 예배드리러 인도하라는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런데 만방국제학교의 그 선생님, 교장 선생님하고요. 선생님 세 분 해가지고 네 분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저한테 넙도에 뭐 도와줄 거 있냐. 뭐 물질적으로 좀 도울까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러지 말고요. 아주 그분들이 성경을 잘 가르쳐요. 애들이 거기 가서 우리 애들이 얼마나 믿음이 성장되고 그런지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다른 거 말고요. 하루 종일이라도 우리 주일 학생들 성경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답서 온다고 하는데 못 오시다가 이번에 오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죠. 오셔가지고 교회 와서 보고 난 뭐 암, 취장암이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얘기도 안 했는데 그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얘기했죠. 뭐. 그리고 교회 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공사 다 망고 이런 거 보고 그런데요. 그리고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자청해서 특성하시고 그러더니 특성하러 나오셔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감동을 주셨다. 넙도교회 그 공사 다 망고 2천만 원 헌금해야 되겠다고 그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날 통장으로 이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치료비 쓰라고 550만 원 이렇게 통장으로 또 입게 해주신 거예요. 2천만 원 건축원금 생겼잖아요. 그리고 뭐 석현 목사님과 또 여러분 교회 선교회와 여전도 이렇게 분들이 도와주시는 뭐 이렇게 도와주신 그 돈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천만 원을 떼어가지고 3천만 원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견적이 너무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공사를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좀 헌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요. 어제는 집을 한 채 보러 갔더랬어요. 뭐 아까 얘기했죠. 월세 보증금도 없다고요. 누님 집이 좁아요. 거실에서 이렇게 좀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카한테도 미안하고 매형한테도 미안하고요. 다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편히 싣고 좀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만방학교에 우리 애들을 갈 수 있도록 그 마지막 끈이 되어줬던 그 정영윤 선생님이 주일날 저번 주 주일날 병문 하나 왔어요. 해가지고 뭐하냐 해서 인터넷에 어디 나 가서 편히 쉴 만한 선교관이 있는가 지금 찾고 있다고
아, 그때 자기가 알아본대요. 그 자기가 알아본다 그러면 목요일 날 목사님 방 하나 구했대요. 집 구했대요. 집 구했대요. 예, 연남동에 예, 신촌서에서 가까운데 빌라를 한 채를 이렇게 자기 교회에 나가는 성도님이 그런 임대 사업을 하시는데요. 거기 한 층이 비었는데 예, 거기 예, 와서 목사님 왔다 갔다 할 때 쓰시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다 통청 뱉잖아요. 그래서 어제 뭐 거기에 냉장고고 뭐 여러 가지 비품들을요 하고 또 다 청소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어저께 그 집 보러 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서울 오르면은요 거기 가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통해서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참 주님은 정말 약 주고 병 주는 분 같아요.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감사하죠. 지난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사시고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탕자 같은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현재 그분은 나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현 세상을 너무 멀리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저에게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내게 영생의 확신을 주시고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사나 죽으나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하게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자동적으로 믿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나오니까 믿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주님이 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예? 예수 믿는 것 아무나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섬에서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정말 그냥 아들 노릇하고요. 우리 주민들이요. 예?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관광도 다니기도 하고 아픈 분들은요. 엎어가지고 응급상황일 때는요. 엎어가지고요. 내 교회 차에 싣고서요. 응급실에 가가지고 응급처치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예? 그래. 그래서 그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목사님이 아들 노릇한다 이거지. 멀리 있는 자식들은 소용없다 이거지. 내가 돌봐드린다고. 그런데도 교회 나오라고 하면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진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할 건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아주 너무나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정말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에게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요 여러분께도 다 집 있잖아요. 서울에 뭐가 걱정입니까? 정부에서 걔도 그냥 막 퍼주잖아요. 이거며 마음에 안 들지만은 여기도 그리고 성령께서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데 그 증거가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믿고 순종하자는 진정한 열망과 의지로 살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봉사 정도가 아니라 헌신이요. 희생이 되니까요. 성령 받으면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어찌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했고, 시편 기도처럼요, 주님의 주신 모든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요 우리 모두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축제의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경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군과 평강이 있게 하시고 정말 살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무것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시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심을 늘 믿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경향교회가 날로날로 하나님의 부흥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흥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충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여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경향어린이 새소식반 종강 모임이 지난주일 3부 예배 후에 제3교육실에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격려와 기도를 해주신 가운데 한 학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6월 신방장 모임이 지난주일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이날은 양천교구 남정순 권사, 마곡 2교구 이경희 집사, 화곡 4교구 정미옥 권사님의 신방장 사역 보고의 시간을 가지며 정보와 은혜를 공유한 후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제29회 전국 SFC 대학생 대회가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의 대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김주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제 아래 말씀과 특강을 비롯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 수요 전도대회가 지난 수요일에 각 교구별 계획에 따라 담당 교역자와 신방장, 구역장 등 많은 성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유초등부 별들의 체험학습이 지난 토요일 30여 명의 별님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시네마 가양점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출발 전 인원점검을 한 후 영화관으로 이동하여 만화영화 철로역정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는 점심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번 별들의 체험학습을 통해 별님들은 별에 대한 사명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향어린이선교원 가족운동회가 지난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우성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과 담임 목사님의 기도 및 개회선언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고 활기찬 운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61에서 63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최유빈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호산나 찬양대 임력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하반기 직원 임명식, 남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비전 기도회, 교구친선 농구리그,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맥주감사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42회 전국교역자 수련대회가 금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쏠비치 삼척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송영 488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개척교회 후원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서리라 주 나의
오늘 우리 김금희 권사님께서 은혜 가운데 어머니 장례 일정을 잘 마치게 되기를 감사드렸습니다. 통천 사교회 장미정 집사님께서 선교 원감으로 받은 첫 월급을 천혜의 희년 비전 헌금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성계 암송 우승하고 또 특별 순서로 암송해 주신 26전도에서 우승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까 나올 때는 머리에 다 꽃을 두르고 있었는데 왜 다 벗었죠? 폭이 이뻤었는데 언뜻 저기 저 그 발레에 그 뒤에 군무 추는 그런 저 그 무용단들처럼 잠깐 착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니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 여기 하는 명단을 가지고 올랐는데 우리 그 2019년도 상반기 회계 점검 장부 제출 확인서입니다. 이게 지난주일까지 원래 마감하게 되었는데 오늘 오후에도 제가 교회 사무실에 가니까 아직까지 이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남녀 전도의 청년의 기관 또 심지어 연합회 중에서도 한 부서가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빠지는 그 회를 하나하나씩 읽으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하는 여러분 정말 속된 말로 운 좋은 줄 아세요. 예. 다음 주까지 만약에 아직까지 비어있는 전도가 있으면은 그 다음 주일이 당회, 임시 당회예요. 예. 교회 관우가 7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당연히 우리 당의 이런 감사를 제대로 바꿔야 됩니다. 뭐 설마 그저 이렇게 회계 지출을 이렇게 뭐 부정하게 해서 이렇게 안 된 건 아니겠죠. 그래서는 안 되고 꼭 속히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 교육자 수련회 다녀오는데 우리 매년 우리 수련회 다녀올 때마다 우리 겨울에 우리 봉계 교육자 수련회 또 여름에는 교단 수련회 다녀올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또 교육자 식사를 잔주해 주시는데 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혹시 잊어버리고 아직 못 내신 분이 계시면 오늘 밤까지 또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대학부 단기 선교 이제 한 두 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 찬조할 수 있는 것을 물품으로나 또 헌금으로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다음 주일 우리 맥주감사주일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상반기 우리 감사의 제목을 또 풍성히 모으는 그런 또 재미를 준비해서 기쁜 잔치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오늘 이 밤에도 성의를 허락하시고 또 밤예배까지 주의 백신들을 불러주셔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지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지나시면서 놀라운 구속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세우신 사자와 또 외딴 섬에서 그러나 바른 복음의 기치를 높여들고 있는 넙도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 경향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자극이 되고 또 도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가든지 보든지 복음 전파와 선교 사망을 위해서 더욱 서로의 결단하고 충성하는 그런 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아침부터 이 밤시간까지 올린 모든 찬양과 기도와 또 간증과 또 성경 암송과 또 이 시간들의 물질의 예물까지 하나도 안김없이 온전히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내 몸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바된 성령의 전임을 깨닫고 사나주구나 자신의 몸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신앙을 나타내므로써 그 어떤 인생의 환난과 시험 중에도 넉넉한 위로를 받고 끝내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을 위해 우리 또한 넙도교회와 섬기는 남궁유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우리 교육자 수련회 기간 중에도 수요일 예배를 특히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